너만 아는 노하우 나도 좀 알자. 방송대 능력자들이 직접 나와 가르쳐주는 7분의 기적 원데이 클래스 7.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언제 받아도 설레이는 그것 바로 꽃인데요.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꽃다발 만들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대 농학과 서드보라입니다. 좋은 날엔 설레는 선물이 되고 속상한 날엔 위로가 되는 꽃.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꽃다발 만들기. 그 준비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꽃을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꽃다발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꽃을 다듬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꽃다발을 만드시기 위해서 꽃을 다듬으실 때는 모든 꽃의 머리 위부터 약 한 뼘 정도를 남겨두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잎사귀는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보시는 마트리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 줄기에 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지되어 있어요. 이런 꽃들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쓰시기 조금 힘드시기 때문에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재를 정리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한 뼘 정도 남겨두시고 아래 잎사귀는 아깝지만 다 떼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몬트리를 정리하실 때는 조금 짧은 줄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없고요. 오늘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0cm 정도 되는 줄기의 꽃다발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는 이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꽃들을 하나의 다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의 다발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파이럴 기법을 활용한 핸드타이드를 하실 거예요. 우선 핸드타이드는 말 그대로 손으로 묶다라는 의미예요. 손으로 어떻게 묶으시냐면요, 스파이럴 기법을 아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파이럴 기법은 이 꽃 줄기들을 한 방향으로 교차되지 않게 잡아주시는 걸 의미해요. 우선 이렇게 중심에 꽃을 하나 두시고요, 나무 소재를 하나 이렇게 교차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른쪽으로 교차시켜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는 모든 줄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교차가 될 거예요. 꽃을 만지다 보니까 선생님, 뭔가 자연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마음에 좀 안정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꽃만 넣지 마시고 사이사이에 소재들이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묶으실 건데요. 지금 손으로 잡고 계신 부분이 바로 바인딩 포인트라는 부분입니다. 바인딩 포인트.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바인딩 포인트 부분을 이 바인딩 와이어를 이용해서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그 다음에는 이 바인딩 포인트를 기준으로 윗부분이 5, 밑부분이 3 정도 될 수 있도록 줄기를 일률적으로 잘라주실 거예요. 이제 포장을 하면 끝인가요? 포장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작업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만든 꽃이 포장을 해서 금방 시들면 되게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시들지 않도록 이 핸드타이드에 물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우선 줄기 끝을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줄기 끝을 잘 감싸주세요. 비닐봉투에 넣어주시고요. 페이퍼 타올이 흠뻑 젖을 정도로만 물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잡으셨던 바인딩 포인트 부분을 테이프로 꽉 묶어주실 거예요. 이제 더 예쁘게 보실 수 있도록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자지 반으로 자른 거 두 장을 겹쳐주세요. 여기 정중앙 가운데 부분에 오늘 꽃다발을 올려놔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덮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손끝으로 바인딩 포인트 부분에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다른 습자지 한 장은 이 꽃다발의 앞부분에 볼륨을 줄 거예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주실 거예요. 이 습자지를요, 여기 앞쪽에 이렇게 대주실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대주실 거예요. 플로드지를 사용해서 겉포장을 해주실 거예요. 플로드지는 꽃다발 사이즈 정도랑 비슷하게 네 장을 잘라주실 거예요. 두 장을 처음 습자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습자지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오게 하셔야 돼요. 겉포장지기 때문에. 네. 그다음 마찬가지로 바인딩 포인트에서 주름을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재단해 두신 포장지 두 장을 이용해서 여기 앞쪽에 넣어주실 거예요. 한 장은 살짝 접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앞쪽에 쓰실 거기 때문에 살짝 꽃다발을 돌려서 살짝 아래쪽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한 장도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오른쪽에서 살짝 비스듬하게 아까와 비슷하게 앞쪽에 아래쪽으로 해서 주름은 바인딩 포인트에서 꽉 묶어주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로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실 건데요. 우선 제가 리본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얇은 샤무드 리본을 먼저 아까 바인딩 포인트 묶으셨던 부분을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그 다음은 이 준비한 리본을 이렇게 보호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런 네. 모양으로 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이런 리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이 리본을 그대로 이 매듭 위에 올려서요. 아까 처음에 쓰셨던 샤무드 리본을 매듭으로 묶어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남은 샤무드 리본은 그냥 두셔도 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작은 리본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풍성한 리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서드보라 선생님과 함께 꽃다발 만들기 진행을 해봤는데 꽃을 만들면서 꽃을 접하면서 느낄 수 있는 힐링이 맞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너만 아는 노하우 나도 좀 알자 방송대 능력자들이 직접 나와 가르쳐주는 7분의 기적 원데이 클래스 7 다음 이 시간에 더 많은 배움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